아, 네, 크리스탄 씨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반가워요, 형. 아, 진짜 오랜만에 뵈네요. 용산 양이는 어쩐 일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어. 오늘 좀 여행 땡겨가지고. 아, 여행하러 왔고. 예. 저도 뭐 이렇게 지금 네. 뭐 연락받고 오긴 했는데. 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용산 양이 왜 오라고 한 거야? 오늘 그렇게 특별한 여행이 네.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나 얘기 들은 게 없는데. 아, 들은 게 없으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오늘 엄청 특별한 기차를 타고. 타고? 엄청 특별한 친구들이랑 같이. 갑자기요. 어서오세요. 누구 아시는 분이? 우리 대학생. 아, 우리 대학생. 대한민국 대학생들이에요. 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대학생.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네, 박영진입니다. 네. 학생들은 어떻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역사 여행하러 왔습니다. 아, 역사 여행, 용산 역사에 와서 이렇게. 제가 역사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역사를 좀 구경하세요. 여기 잘 지어졌거든요. 아, 야. 아, 근데 우리 두 분은 뭐 소개라도 좀 부탁드려요. 뭐, 대학생인데, 어디 대학생이고, 뭐. 고려대학교 컴퓨터. 독특하네. 아, K대요? 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오셨어요. 아, 진짜. 그럼 이분은? 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서 온 20명. 아, 여기 또 Y대? 아, 대박. 이제 S대만 오면 되나요, 쟤네는? 오, 엘리트, 엘리트. 아, 너무 좋아. 두 분 사이는 어떻게? 고등학교 동기. 친구도 왔어요. 아, 깜짝이야. 네, 친구도 왔어요. 갑자기 쑥쑥 들어와. 우리 여성 국가대표 왔습니다. 지금. 아, 여성 국가대표? 예, 여성 국가대표 인사드릴게요. 예.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소개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25살 대학생 유가희입니다. 나이부터 얘기하니까 뭐 미팅 온 거 같아요. 허래경, 허래경도 뭐 이제 별살이 뭐. 저도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김예지입니다. 오늘 같이 역사 여행을 떠나실 분들인가요?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정말 똑똑한 친구들끼리 오는 네. 역사 여행을 가게 되고 왔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왔네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여행으로 왔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역사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뭔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방송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예. 크리스타 양 씨 좀 아나요? 우리 저는 이제 조금 아는데 이제 설명하기가 좀 한국말 부족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전문가 데려왔습니다. 아, 뭐 네. 많이 데려왔네. 누구?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아, 인맥이 넓네. 예, 인맥이 좀 넓은 편이라서. 아, 예. 또 어디서 나오나요, 이번에? 여기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정말. 예. 선생님, 뭐 어떻게. 네. 이 역사 여행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역사를 통해서 뭐 또 우리가 또 바른 역사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가는 장소가 네. 군산 아닌가요? 군산. 네. 군산. 네. 군산에 사실 예. 역사적으로 되게 유래가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크리스티안, 예. 박영희 씨, 네. 그럼 우리 많은 대학생들을 모셔놓고 제가 멋진 강연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늘 강연 딱딱하지 예. 않을 것 같은 예.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요. 예. 교수님 좀 걱정이 되는 거 말이죠. 네. 저는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라고 하면은 약간 뭐 한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혹시 저 같은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맞아요. 예. 그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한국인들도 역사를 되게 어려워해요. 어려워. 역사를 자꾸 어렵게 설명하다 보니까 예. 야, 역사는 무서워. 이렇게 하지만 우리 크리스탄을 위해서 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그 군산을 가는데 예. 용산역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간다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KTX 타고 가나요? 뭐 타고 가나요? 오늘 예. 특별한 기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비내리는 호남선 타고 가나요? 그거 잘 모르겠네. 어떤 기차입니까? 이제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게 테마 열차들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그런 서해 금빛 열차. 예. 우리가 그걸 타고 오늘 역사의 도시 군산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맞는 기차를 타고 여행 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정말.
가면서 그러면 우리 기차에 대한 역사도 조금 뭐 공부할 수 있나요? 기차에 대한 역사는 준비하지 않아요. 기차에 대한 역사는 준비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서 준비하시고 아, 오늘 아. 군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이야기만. 네. 군산 특성화 우리도 네.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서해 금빛 열차를 타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go! 네. 어떻게 뭐 대학생들은 학생 할인이 좀 있나? 가시죠. 네. Let's go! 가야지. 네. Come on! 이쪽이었죠.